난 모두 설명 이런 거는 참잘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뭐든지 질문하는데 대답만 하는 사람이라 올 한해 한해가 아직 다 안 갔습니다. 우리 동안거 끝나야 한해입니다. 우리 동안거 겨울 동안거가 끝나야 우리가 한해가 되는 거지. 우리는 아직까지 한해를 다 안 보낸 거죠. 우리가 2013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특히 우리 민족한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3년, 2012년까지가 선천시대. 우리가 인류가 탄생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에 사람이 탄생을 하고 나서 전반전이 끝나는 게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2012년까지를 과거라고 하고 2013년도부터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시대를 여는 지금 오늘 엄청난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역사는 2013년도부터 달라진 역사를 앞으로 서기 시작하는 해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어떤 시대냐? 모든 우리가 모순을 빚어내고 모순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2012년까지가 이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도 그렇고 종교적인 의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모순을 빚어내기 위해서 이때까지 운용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2013년도부터는 미래는 어떻게 되냐? 모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모순을 걸음 삼아서 미래는 전부 빛을 열어나가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이 지구 종말이라고들 이야기를 했죠. 지구 종말이 온다. 모든 시대가 하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2013년부터는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는 모순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때까지 일으키는 이 모든 이 그 모순과 논리와 자기 사상들을 전부 다 꽃피운다라고 지금 이때까지 일으키는 거를 가지고 이걸 걸음 삼아서 미래는 빛을 내는 서광이 비치는 그러면 이 나라에 대운이 온다라는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응?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운이 온다. 대운이 기본적인 대운이 얼마나 가느냐? 36년 갑니다. 2013년부터 36년 대운이 오는데 이 대운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잘못 살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이 갑오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웠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갑오년들이 어떤 시대를 겪었는가? 갑오년에 전부 다 엄청난 숙청이 일어났고 실패가 일어났고 좌절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갑오년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전철을 다시 밟는다라는 얘기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빛을 일으킬 것인데 이걸 잘못 일으키면 엄청난 이 폭풍이 불어 우리는 전멸을 할 것이고 이걸 잘 일으키면 빛이 나가지고 이 시대를 아주 서강의 빛을 열어나가는 시대가 됩니다. 이 민족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 우리는 등장을 하지 않았던 시절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국제사회를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를 알았고 역사를 공부를 했고 미래를 열어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부터는 미래를 여는데
인류 사회로 날개를 뻗어서 나가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요걸 이제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2012년까지는 우물 안에 개구리들로 있었다. 새 둥지에서 우리가 배양을 하고 있었다. 그럼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류로 뻗어 나가야 된다. 새 둥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기가 아니고 이제 요 부모한테 이렇게 그 먹이를 받아보며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을 해서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류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민족이 창조 이래로 역사 이래로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시대를 이제 여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때까지 뭐 전부 다 대기업도 그 국제에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나가서 지금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들락거리면서 지금 그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를 조금 알아보는 포석전인을 지금 이때까지 한 것이지 아직까지 우리는 인류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등장하지 못하면 우리 무대는 없습니다. 이제는 인류 사회로 뻗어나갈 때다. 그런데 뻗어나가는데 잘못 뻗어나가면 이거는 절단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잡아줘야 되고 정리를 해줘야 되고 바르게 나가는 법칙을 찾아줘야 된다.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경쟁사회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는 없는 나라예요. 국제 무대가 우리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우리가 널리 설 줄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환경에서 벗어나고 아주 지적인 삶을 사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바뀔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연말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느냐. 감사했노라고. 엄청나게 고마웠노라고. 이제 이거 아직까지 이해는 다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뭐든지 고마웠노라고 감사했노라고 얻은 것까지 내 돈 띠먹은 사람도 고마웠노라고 내 돈을 띠먹은 사람도 고마웠노라고 그럼 내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배신한 사람도 고마웠노라고 내한테 착한 짓을 한 사람들한테 감사했노라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는 일을 당해야 될 일이라면 상대가 그는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상대는 역할을 했던 것들인데 내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성장을 한 자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내를 아리켜줘야 되고 그래서 사기꾼이 다가왔던 것인데 사기를 당한 내가 그 사람을 나무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뺨을 누가 때려줘야 되는데 뺨 때렸다고 그 사람하고 지금 달라들어가 싸우고 그 사람을 나는 용서 못하겠다 그러고 붙들고 늘어져갖고 내가 계속 어려우면서 안 풀리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감사할 줄 아는 지금 이걸 깨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깨쳐야 되는 것이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감사해야 되는 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련해가지고 그걸 보고 싸우고 있었지 내가 나를 깨치지 못하고 있었으니 내 어려움은 풀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전부 다 감사한 걸로 돌려가지고 2012년도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용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했노라고 들어가야지 용서는 우리가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렵게 했다고 상대를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웠던 거를 내가 지금 왜 어려웠는가를 지금 밝히지 못한 내 못남을 지적해야지 상대들이 내 못난 내한테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이 묶여갖고 내하고 계속 걸리갖고 있으면서 자기도 어렵게 사는 거를 내가 미안해해야지 용서는 안 됩니다. 왜? 상대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데 인간한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하늘이 대자인이 신께서 우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갈 때 우리는 공부가 한 단 올라선다라는 얘기죠.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다 같이 지금 도를 닦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도를 닦았고 산사에서 도를 닦았고 아주 시장 바닥에서 도를 닦았고 우리 민족은 전부 다 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당금질을 해가지고 이 사회를 끌어나온 겁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선조님들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인류의 최고 도인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순환을 일으켜가지고 집뚜껑도 하나 없고 우리가 먹을 것도 하나 없이 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는 전부 다 같이 도를 닦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깨우쳐서 세상을 바르게 보면 도인이 되는 것이고 선지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깨치지 못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으면 이러면 아주 그 못난 그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돼, 이제부터. 깨달는 것은 내가 어디가 못났고 무엇이 모순이 있는가를 빨리 깨달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나의 모순을 발견하는 게 깨달음이지. 깨달음은 어떻게 뭐 아주 뭐 이렇게 세상이 다 보이고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뭔가 착각을 하고 이때까지 수행들을 하는데 깨달음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리 갇혀가 있는지 왜 힘을 못 쓰는지 요는 나 자를 깨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나니 나의 모순이 어느 정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인자 내가 이 버릇을 바르게 잡고 습관을 바르게 고치고 이것이 수행하는 거예요. 자수행이라는 것이 나의 모순도 모르는 너가 자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모순을 발견을 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고 아주 내 안에 갇혀가지고 상대를 미워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 자신을 깨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나의 모순을 바르게 잡아나가는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신의 모순을 바르게 잡아 노력을 해가면 이제부터 내 자신의 모순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연도 보이고 내 앞에 사람도 보이고 그 사람의 말도 들리고 바르게 들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르게 들리니 답은 저절로 나온다.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게 보이면 스스로 답이 나오고 바르게 들리면 스스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을 바르게 보면 다 보여요. 내가 모순이 있으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나의 모순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이지 바르게 하늘이 바르게 보게 안 해줘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모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바르게 들리지 않으니 여기서 지혜가 열리지 않고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는 앞으로 공부는 조금씩 우리가 해나가면 되니까 이제 참 다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거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고행을 한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행을 하면서 전부 다 수행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바른 가르침을 줘가지고 따주기만 하면 전부 다 열리는 그런 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제 나온 이유는 모든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고행을 할 동안에 이 사람도 고행을 한 거예요. 고행을 다 했으니 인자는 우리가 정리만 하면 된다.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니까 이때까지 우리한테 아주 못쓰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못쓰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상대 역할을 하러 왔다. 내가 이것을 잘못 판단을 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걸려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걸려있으면 우리 앞날은 풀리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상대를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 때 그럴 때 이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때까지 묵은 거 모든 조상님들로부터 해갖고 원수진 집안이 있다면 집안들 전부 다 풀고 우리가 살아나오면서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다 풀고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다가갈 때 모든 것은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큰 하늘의 빛이 내릴 테니까 이걸 우리가 맞이해서 멋진 인생 살고 갑시다.